수능은 끝났지만 고3 수험생들은 오히려 수시와 정시 등 대입 준비로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점자 동화책 제작에 나선 수험생들이 있어 화제인데요. 곽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전남의 한 고등학교. 고3 학생들이 동화책 보기에 집중합니다. 늑대는 성큼성큼 벽을 기어 올랐어요.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를 점자책으로 만드는 중입니다. 수능이 끝난 후부터 인권동아리 학생 20명이 시작한 활동입니다. 한 비영리 법인의 참여형 기부 활동의 하나인데 휴대용 점자 제작 키트를 이용해 점자를 새기는 겁니다. 1cm 정도의 가늘고 작은 핀을 점자판에 하나씩 꽂는 까다로운 작업인 만큼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. 많은 책 중에 동화책을 고른 것도 학생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. 어린이는 물론 점자를 처음 익히는 성인들도 부담 없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이미 입시 관련 활동이 대부분 마무리돼 봉사 점수를 인정받거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 시간을 포기하고 점자책 제작에 나선 이유는 뭘까? 놀고 싶기도 하지만은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뿌듯함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 활동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인권에 대해 더 고민하면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틀리지 않아야지 하고 실수하지 않게끔 정말 신중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제작된 책은 검수를 거쳐 전국 점자 도서관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.